강박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여기 제가 방금 상표 시간인 것은 그 이 책 내용이 아니고 제가 강박증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한 것입니다. 강박장애라고도 하고요. 강박증이라고도 하는데 원하지 않는 생각에 이끌리고 그래서 원하지 않는 행동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장애의 유형입니다. 강박관념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확인하려는 그런 초조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일체 손씻기라든가 일상적으로도 강박, 경미한 강박 있죠. 저도 그 가스를 잠그고 왔나? 그거 제가 한 번은요 직장에 와가지고 너무 그게 궁금한 거예요. 문을 안 잠그고 온 것 같아요. 현관문.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한 번은요 집에 갔어요. 한 번은 집에 갔고 한 번은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서 올라가 보세요. 문이 잠겼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손, 보통 사람 손 씻는 거, 뭐, 문 잠그는 거 이런 거 경험하죠. 그래서 주로 이 강박관념이 불안장애, 옛날에는 강박증이 불안장애의 하위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장애 안에 뭐 공황장애 뭐 무슨 장애 있죠? 강박증이 있었는데 요즘은 강박증이 불안장애 말고 따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게 불안이에요. 불안. 강박증이 불안에서 오죠. 불안 때문에 확인하려고 하는 초조하게 되고요. 확인하려는 초조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이 보편적인 강박증, 우리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일상적인,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게 이제 보편적인 경미한 강박증인데, 신경증적 강박관념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장애입니다. 이런 정도 되면 정신과에 가야 된다고 해요. 강박장애의 원인은 학습에 의한 것, 그러니까 뭐 손에 병균이 많대 해서 하면 그래 계속 씻는 것. 인지이론적 원인이 있고요. 주로 이제 뇌기능 이상이라고 합니다. 전두엽 기능이 저하된 것, 뇌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주로 이렇게 뇌기능 이상, 뇌 세로토닌 부족과 강박증이 관계가 많다고 합니다. 강박증 관련 게 뇌 기능이에요. 건강과 청결을 담당하는 뇌의 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부서가 그게 이제 안화 전두피질인데요. 안화 전두피질이 하는 일은 사실 검증입니다. 손 씻기를 보면은 손에 더러움이 묻었다 하는 게 사실 인식입니다. 이거 손이 더러워 하는 거 인식하는 기관 뇌 기능 담당하는 뇌 기능 부분이 뇌 부분이 안화 전두피질이에요. 두 번째 미상핵은 아 그럼 씻어 실행 명령을 내리는 게 미상핵이고요. 대상피질은 감정 기록입니다. 씻었어? 아 깨끗해. 아 좋아 하고 감정을 기록한대요. 보통 경우는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해서 끝 완결됩니다. 아 깨끗해 좋아 뽀송뽀송해 끝 기분 좋아 끝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제 제가 썼습니다. 안화 전두피질은 뭔가 잘못됐다. 미상핵 씻어라. 그러면 대상피질은 아 기분 좋아 기록 끝 그렇죠? 그런데 강박증은 이 피드백 괴로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돼서 계속 같은 행동들을 1, 2, 3, 1, 2, 3, 1, 2, 3, 1, 2, 3 반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고치나 하는 것에 아주 좋은 그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밑에 제가 이거 스카팩 한 다음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스카팩의 상담 사례, 조지 이야기죠. 그래서 일부 악마와 계약한 사나이 조지입니다. 이 조지는 이 스카팩의 이제 이 강박증을 다루기 위해서 사례로 든 사람입니다. 물론 가명이고요. 34살에 백인 남자고 성공한 세일즈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강박관념 때문에 스카프를 찾아 내원한 환자입니다. 나는 45세에 죽을 것이다. 갑자기 이 생각이 들면 내가 45세에 죽을 것이다. 45살이 지났어요. 그러면 55살에 죽을 것이다. 나는 갑자기 차를 몰고 가는데 안전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것이다. 계속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렸어요. 근데 이제 자기 죽음만이 아니라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아무 일이 없는데 내가 지금 누군가를 치웠다. 그래서 가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 조지가 80km를 되돌아가서 자기가 진짜 뭘 치워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동물이라도 그걸 확인하러 80km를 돌아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그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이제 그 셀즈 자기 직업도 잘 못하고 하니까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죽음과 관련된 강박관념을 가지고요. 자기 생각이 현실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현실화되는 거. 이거 어릴 때 우리 이런 생각하죠. 이런 걸 마술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 조지 이 사람 이제 왜 이렇게 됐나. 이 사람의 치료 과정에 대한 보고가 일부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지를 어떻게 치료했냐. 문제의 발단이 될 수 있는 모든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기억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은 자기는 부모님 가정생활 도움만 하고 아내도 행복하고 나는 성공했고 나는 중산층이고 나는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단 이게 강박관념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기억들을 떠올리고 하면서 조지가 이제 자기가 떠올린 기억의 이렇게 밑바닥을 스스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신분열증으로 주립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고요. 어머니는 그 오순절 대통령에 굉장히 좀 열광적인, 좀 광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해서 이 어린 조지가 굉장히 어머니의 그런 부분을 싫어했다는 것이 있고 아버지가 입원했던 기간 동안에 할머니,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와서 같이 살고 이분들이 부유해서 생활비를 좀 담당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이 의사한테 얘기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유하시고 정말 자기들한테 잘해주셨다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껍질을 벗겨보니까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를 한 4주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경험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떤 돌을 만지지 않으면 할머니가 돌아갈 것이다. 그런 강박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기억들을 보니까 8살 때 생일날에 이제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선물을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서 쫓아오시더니 여동생이 기르던 고양이를 때려 죽였다. 그런 기억도 마주치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마주치면서 이제 그 조지가 굉장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기는 참 행복하고 그런데 그리고 아내와의 생활도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억을 끄집어내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내와의 관계도 성생활도 그렇고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기억을 떠올리다가 고통스러우니까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제 그 자기가 꼭 어떤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너는 어디서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곳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 안 가려고 악마를 이제 소환한 겁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의 생명을 걸고 내가 다시 그곳에 가면 악마가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마와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지금 조지도 악마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몰라요. 그런데 내가 다시 거기를 간다면 악마가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했다고 스카펙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스카펙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걸 이제 여기 고민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조지의 이 악마 내가 또 그곳 장소에 돌아가면 악마가 내 막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것이다. 이것을 신경질적 증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조지의 도덕적 위기로 볼 것인가 스카픽이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라면 이게 그냥 신경질적 증상이라고 하면은 이 치료자가 개입할 그런 치열 행동이 없고 후자라고 하면은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스카픽이 고민 끝에 후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 계약이 이제 이게 너 참 잘못한 일이라는 걸 깨우치는 이 대화 과정에서 계속해서 조지는
아니 악마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 생각했다고 무슨 그게 잘못입니까 하면서 계속 발뺌을 하고 도망가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카픽은 그 계약이 비록 생각 속에서만 이루어졌을 뿐이라도 너가 어쨌든 악마를 실존으로 불러들인 거는 맞다 해서 그 계약이 부도덕하다는 것을 지적해요. 다행히 조지라는 사람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그런 감각이 있었고요. 그걸 또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자기를 돌아다보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문제를, 실체를 그 자꾸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는 가려고만 하다가 이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드디어 그도 이제 자기 문제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 스카픽이 뭐라고 이 조지한테 말을 했냐면은 당신은 자기 인생의 실체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려는 비겁한 사람은 겁쟁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강박 증상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환자가 깜짝 아니라고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이것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사실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이건 사실은 이게 악마와의 계약은 조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이게 보여드린 이 그림은 6세기에 어떤 수도사가 악마와 계약을 했다는 그 전설입니다. 수도 원장이 경합이 붙었는데 상대자가 너무나 이렇게 중상모략을 해서 약이 올라서 악마를 찾아가서 계약을 했는 그런 메피스토펠레스 파우스트 박사도 그렇죠. 독일 소설에 그림자를 탄 사나이 이렇게도 있죠. 이것들이 다 악마와의 계약, 그 마탄의 사수, 그 악마와 계약을 한 거죠. 이런 사람이 그 다 소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인의 희생으로. 이 스카픽이 분석하기로는요, 이 조지의 강박관념에, 보통 강박관념은 어린 시절에 배변 훈련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인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조지의 강박관념의 원인은 스카픽이 보기에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실체들, 그리고 공포를 주던 어린 시절, 이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그 말할 수 없는 폭력적인 것, 어머니, 아내와 소통 없는 결혼 생활, 또 죽을 운명. 이 조지가 나중에 이런 상담을 하면서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는데 굉장히 이 사람이 자기가 아 나는 참 섬세한 사람이구나를 처음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이 사람이 이제 해가 질 때가 되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계절의 변화라든지 죽음이라든지 또는 그 자녀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굉장히 섬세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몰랐대요. 이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강박관념은 피할 수 없는 문제. 우린 죽음도 피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부모와 이별 뭐 이런 것들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런 병 뭐 이런 거 치료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피할 수가 없죠. 아내와의 갈등 이런 것도 피할 수가 없는 문제를 피할 길만 찾는 것이 조지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스카픽이 보기에 옳은 길보다는 쉬운 길, 손쉬운 탈출구를 항상 선택을 해서 이 증상들이 그러니까 강박증의 연막 부실을 해서 정말 진짜 문제를 못 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카픽의 입니다. 인간 정신의 성장은 생명을 향한 이 움직임인데요. 아까 얘기했죠? 생명을 강화하고 증진하는 것이 선이고 반대는 악입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회피하는 것이 왜 악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죠. 모든 사물은 질서가 해체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또 젊은 시절로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방향은 우주는 계속해서 무질서가 증진하는 방향으로 모든 에너지가
갑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외부에서 더 강한 에너지 유입 없이는 그 무질서 쪽으로 가는 방향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성장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이 엔트로피, 제 연력학적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이 법칙에 종속이도 있지만 그 스카페게의 생각에 따르면 우리의 정신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신의 게으름, 이것을 이제 소극적 악이라고 봅니다. 강박증과 각종 정신적 증후군 환자들이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더 근본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문제들로부터 도망치는 경향들이 이 강박증 환자, 이런 신경증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직면하기를 거절하고요. 회피할 경우에 그 문제가 다른 질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환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질환의 모습으로. 정신의 성장에 필요한 고통을 피하게 하거나, 이게 이제 훈육이죠. 정신의 성장에는 어떤 온당한 고통이 필요한데 이 고통을 피하게 하거나 쉬운 길을 택하려는 정신의 경향성을 낚여서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은 왜 그런 문제로부터 도망가냐. 이것은요, 문제가 고통을 느끼고, 이제 이 내용은 거짓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더 가야 할 길, 그 책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문제가 고통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죠. 문제가 주는 부정적 감정, 막 그 고통, 그다음에 실패, 두려움, 실패한 것에 서는 좌절감, 낙심,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견디기가 싫어서 도피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고통을 피하는 것은. 정신적 성장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얻어지는데요. 이 훈육이란 문제가 주는 고통을 견디면서 끝까지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주는 삶의 기술입니다. 이 스카펙은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 훈육을, 부모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성공하는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모는 반드시 자녀들을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훈육. 이게 이제 당장에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당장에 달콤한 것을 참는 훈련, 이런 훈육이요. 이 책에는 제가 원래 이거 여러분이 받으시는 그 유인물에는 훈육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 수업을 좀 방해할까봐 다 잘라버렸어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줄어넣었던지 아니면 그 제가 없앴던지 하는데 필요하시면 그 부분도 제가 이렇게 타서 친 게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육은 부모라면 자녀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해요. 근데요, 그러면 모든 고통이 다 좋은 고통이냐? 아닙니다. 고통을, 그러니까, 생산적인 고통, 즉, 정신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 고통은 온당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주는 부정적 감정과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는 성향이 왜 악이 되는가? 도망가는 게 왜 악인가? 온당한 고통이란 의미 있는, 그러니까 정신적 성장을 낳는 그런 생산적인 고통의 반면에 이 신경증적 고통, 조지 같은 사람이 이게 당하는 고통은 온당한 고통을 회피하려다가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다른 고통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당한 고통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거가 나는 거죠. 칼 융이 한 말입니다. 신경증은 언제나 온당한 고통의 대체물이다. 온당한 고통을 피하려다가 더 쓸데없는, 불필요한 삶을 도리어 망하게 하는 그런 고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증적 고통은 정신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경증적 고통, 이런 강박장애 같은 거요, 공황 불안장애 이런 거, 그것은 성장이라는 열매를 가져다주는 온당한 고통의 대체물이다. 그래서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정신의 게으름이고 악이다. 이것이 스카펙이 그 강박증 환자들을 향한 말입니다. 게으름은 문제를 회피하는 환자 자신의 삶에 파괴적 영향을 주고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게 합니다. 이제 다른 악들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데요. 이 회피하는 정말 자기가 부딪혀야 될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망하게 하는,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악이라는 점에서 소극적 악이라고 이름을 지목합니다. 이 생명의 특징은 생명의 방향으로 자신을 확장하는 것인데 게으름은 이것을 방해하죠. 게으름은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든 악입니다. 이 게으름은요, 빈둥빈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부딪혀야 될 문제에 부딪히지 않는 걸 안고 회피하는 것을 지금 게으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악입니다.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기 때문에.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을 만드는 적극적 악과는 구분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게으름에 대한 중세 그리스도교의 이해. 이거는요, 제가 붙인 부분입니다. 스카페기 한 말이 아닙니다. 정신의 게으름을 악으로 보는 관점은 그리스도교의 전통과 맥이다 있어요. 이때 그리스도교 할 때는 카톨릭도 포함입니다. 중세 이후로 교회에서는 게으름을 죽음으로 이끄는 일곱 가지 죄악의 하나로 간주하고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악독으로 중요하게 다뤄왔습니다. 이 전통에 따르면 게으름은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행동이나 습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 악인 이유입니다. 정말 중요한 공부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주변적인 일로 바쁘다면 이것은 바쁜 게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이게 슬로스라고 하죠, 영어로. 이게 나태의 본질입니다. 진짜 중요한 일을,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일로 분주합니다. 여러분, 이 일곱 가지 돼지 하는 거 생각나는 영화 없어요? 데이비드 핀치 감독의 세븐이라는 연쇄살인마, 일곱 가지 그 악덕의 사람들을 살인하는 연쇄살인, 기억나시죠? 다 요 맥락의 영화입니다. 그 일곱 가지 악덕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여기 지금 나태지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그 교만, 프라이드, 또 분노, 시기. 그 영화 보셨죠? 세븐. 예, 브래드 피트 나오고, 케빈 스페이시가 나오고, 그죠? 케빈 스페이시는 자기가 시기죠, 시기. 아름다운 부인을 둔 그 형사. 형사는 분노죠, 분노. 그리고 그 유욕, 뭐라 그러죠? 그 정욕. 또, 저런 몇 가지 있나요? 시기, 나태, 교만, 분노, 정욕, 그리고 그 많이 먹는 그 탐식. 탐욕, 탐식. 그 목록이 바뀌게 돼요, 어떤 전통에 따라서는. 세븐입니다. 일곱 가지, 칠거지야. 일곱 가지 대제.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대제. 이 카톨릭 전통에서도 카톨릭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죄의 목록입니다. 영화가 그 나올 때만 해도 우리 문화는 그 미국도 그렇고요. 죄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여서 일곱 가지 세븐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이제 그 연쇄살인범도 그 일곱 가지 죄를 경종을 울리는 위해서 그렇게 살인을 하죠. 히에로니무스 보시는요, 이분이 18세인가? 네덜란드의 화가입니다. 근데 굉장히 기괴한 이미지로 가진 좀 신비로운 그런. 혹시 히에로니무스 보시의 그림 보신 적 있죠? 아주 기괴한 이미지들. 여기 일곱 가지 대제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일곱 가지 대제, 그 중에 나태의 게으름의 그림이고요.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7대 죄와 성화의 길, 이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켈빈 세미나리에서 역사신학을 공부했었는데, 그때 그 켈빈 세미나리에서 꼭 이 책을 필수 도서로 보고 수업에 일곱 가지 대죄라는 제목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은하 교수님이 이제 그 책을 썼어요. 이 책, 여기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존에도. 이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박 치료에 대한 제가 유튜브를 보고 얻은 겁니다. 이 강박 장애 치료법을 좋은 신재현 원장이라 이분이 그 정신 그 의원의 원장님인가 봐요. 이분이 치료법, 그러니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 자기가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조언을 해줬습니다.
내가 가진 불안의 윤곽을 직접 손으로 적어봐라. 글로 적어봐라. 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불안과 이성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이게 불안하고 이성은 시소관계래요. 불안이 커지면 이성적인 사고는 적어지고, 이성적인 사고가 커지면 불안은 줄어들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담당하는 뇌의 기관이 편도체라고 하는데요. 이성을 담당하는 뇌의 기관은 전두엽입니다. 그러니까 불안 쪽을 전두엽 편도체가 막 강하면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고, 이성적인 생각하면 불안은 이제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둘은 시소처럼 움직이니까 이 시소를 조정할 수가 있겠죠. 불안이 심할 때는 이성적인 행동을 하기가 어렵고요. 이성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불안이라는 시소를 이렇게 낮추는 그런 방법이 이 글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두려움을 글로 쓰기. 내 생각을 끄집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 이게 전부 생각이거든요. 다른 또 이 강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연관 그 보니까 의사들이 하는 말이 강박증은 생각이 너무 많은 거다 그래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서 글로 이렇게 쓰면, 끄집어내서 거리를 두고 여기 있으면 가깝죠? 근데 이렇게 적어 글로 적으면 이게 거리를 두고 보는 거죠. 이 내 불안의 정체를. 그래서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요, 손쉽게 강박증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묻는 거죠. 내가 손쉽게 강박증이 있어요. 내가 왜 손을 씻지? 그러면 손이 더러우니까. 보통 손이 더러우니까 씻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가라는, 더 물어보라는 거예요. 손이 더러운 게 왜 문제가 되는데, 손이 더러우면 왜 문제가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러면 이제 손의 병균이 다른 사람한테 옮겨서 다른 사람 병이 나게 할 수 있지. 아니면 내 손의 병균이 입으로도 들어가는데, 그럼 내가 병 걸리지. 내가 병에 걸리면 큰일 나지. 내가 병에 걸리면 죽지.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적어보죠. 그리고 적은 것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 사실 없죠, 별로. 손들 씻는다고 못 죽고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걸 이 실제 이 일이 일어나,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해봐라, 따져봐라. 이성적 작업이죠, 이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쓰지를 못했는데요. 내가 강박 있는 거, 1에서부터 5까지 순위를 매겨가지고, 제일 내가 강박이 좀 덜한 것부터, 실제로 예를 들면 뭐 나는 절대 지하철 화장실에서는 볼 일을 못 봐, 이런 강박이 있으면 그 일을 계속 이렇게 노출, 그 환경에 이렇게 자기를 노출해 보라고 합니다. 노출해서 노출하되 강박, 그러니까 그 행위는 해보되 그 다음에는 다시 할 거, 절대 그걸 했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뭐 소독제로 뭘 닦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려는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 그걸 노출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자꾸 확인해 봐라. 그런 일로 그렇게 해서 점점 자기를 훈련해 보다가 이제 5단계까지 올라가 봐라 그래요. 근데 이것도 안 되면 그 1에서 5 순위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정신과를 가야 된다. 이게 이 신재현 원장의 처방이었습니다. 지금 강박증 있으세요? 예, 조금 다 있죠. 예, 조금씩 다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거의 이 정도고요. 성찰과 나누면 그냥 문제를 우리가 그냥 이게 이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좀 생각하고 나눠보자 하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다 나눌 건 아닙니다. 그냥 다 나눌 건 아니고 한번 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도 제가 쭉 지금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박증을 했는데요. 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까? 어쨌든 여기 들으러 오셨을 때는, 뭐 악에 대해서 뭔가 좀 뭘 생각이 있으시니까 들을 마음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기대라든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악이라는 용어는 아예 우리들의 그 학문의 세계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이 악하는 말은 제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부터 보시면 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 악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 내 주변에 별로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가까이 어떤 때 여러분은 그 악을 이렇게 악을 느낍니까? 욕심이 좀 지나치는 어떤 상황들,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나누지 않고 혼자만다 독점한다든지 내 사랑이 됐던 물질이 됐던 아기 처음부터 내 형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심리적으로 여러분 그 악하고 가까이 있어 보면 참 고통스럽다는 거 아시죠? 그 뭐냐면요, 악은 그냥 악하고 이렇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 안에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성품의 특성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저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이 이 사람은 그 뭐 가깝게는 저희 부친이시고 멀게는 저희 동료고 무슨 말을 못합니다. 같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 안 좋은 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그래서 이런 그 절대 자기를 인정을 하지 않,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럼 어떻습니까? 좀 괴롭습니다. 예. 근데 예. 남탓만 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 세상에. 어떤 잘못이 일어났을 때, 야, 그분이 하는 말도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잖아. 그렇습니다. 그 끝입니다. 예.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제 마음도 어두워져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한없이 회의가 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 경우는 아직도 참 많이 고통스러운데 그 동료 경우는 동료니까 직장에서만 이제 힘들고 지금은 괜찮죠. 근데 남편이나 자식이 이제 이러면 참 힘들 겁니다. 더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좀 이끌거나 소통이 안 되면 참 힘들죠. 우리는 이런 악을 저 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악과 대면하는 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대면하다 보면요, 내가 또 악해져요. 예, 우리 동료는 그 자기가 딱 문제 몰리면 완전히 이성을 포악해집니다. 그러면 그 포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도 포악해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5의 소리를 지르면 저는 7, 8을 해야 이깁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악을 이제 악에 물들게 돼요. 그럼 그런 저 자신을 보면 괴롭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악과 가까이 있는 것이 참 힘든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전략을 바꾸게 됐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읽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는 처음부터 이해를 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바꿨는데, 저는 이제 참 다행스러웠던 게, 그동안에 제가 내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것은 저분은 나의 어떤 소품을 이제 더 좋게 하려는데 동원된 조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교다. 그리고 내가 저분이 내 옆에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사실은 나중에는 왜냐하면 정말 이분 때문에
나를 알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까 제가 이분을 화학하고 끌어안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내면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더 이상 부딪힐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부딪히지를 알아서 절대 자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마음에 그 사랑의 소금을 자꾸 키우고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도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참 저 인연이 그래서 저는 그 제 직장이 참 소중합니다. 그런 관계에 그 안 맞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 아주 딱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가족은 참 힘들어요. 가족은. 여러분, 그 나중에 우리 그 마지막 시간이 그 악을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이 부분을 많이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악에 대한 과학적인 논의가, 학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아니, 악이란 말은 쓰지 말자. 그냥 병으로 대체하자. 아니, 이러십니까? 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도망가는 거잖아요. 악이란 말 쓰지 않고 병으로 치유하면 다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 책에도 악하고 악을 이제 사실은 스카펙도 질병, 정신의 질병의 하나라 한 유행이다 이렇게 정의는 했지만, 사실은 죄와 왜 그것이 악이 질병이냐 아니다 그 논의를 좀 다루고는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할 때 좀 좋은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악은 사실은 굉장히 그 결국 궁극적으로 악을 파헤치고 가면 그 형이상학적인 부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우리 이 스카펙도 한 챕터를 귀신들림, 귀신들림에 파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현상을 진짜 맞부딪히고 보면 우리가 악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피상적이었구나를 알게 되는데, 이 귀신들림이라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는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썼을 때만 해도 이게 198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가 82년도에 대학원에서 그때 포스트 모던의 과학, 인식론 엄청 그때 배웠는데요. 그게 한 30년 지나니까 우리 일상세계로 확 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 이런 뭐, 이런 영적인 영역에 이런 것들을 학문화하는 거, 이제 지금은 그게 가능한 시점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3은 문제는 했는데 저도 그 좀 너무 큰 문제고 해서, 스카펙은 생명의 관점에서 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동의합니까? 추상적인가? 생명을 진작하면 선, 생명에 반대하면 악. 당신이 악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든가 했을 때, 아, 정말 악이 아닌가? 사탄이 아닌가?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저의 부친의 문제를 좀, 부친을 좀 고쳐보겠다. 라고 그 고집. 부친이 어떠신데요? 아, 우리 부친은요. 아, 우리 부친은 이게 그 알코올 중독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건 아닌데 좀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 너무나 선량한 시민인데요. 법도 어기지 않고. 근데 가족에게만은 남 같은 아버지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이름만 있고요. 아버지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전부 엄마한테 다 맡기고 엄마를 두드려 대기다.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엄마한테 일을 다 맡기고 엄마의 적이 돼요. 그렇게 어릴 시절 그랬고 저희 형제들이 전부 아버지 하면은 휴 저분은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인정 그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부양한 우리를 교육을 시키셨죠. 저는 그래도 제가 저는 막 큰 제일 장녀거든요. 저는 아버지의 다정한 모습도 보아왔는데 저희 막내는 그런 아버지를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좀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이 아버지가 너무 냉담하고 자기가 한마디로 자기 속에 갇혀 있는 분이에요. 자기 속에 갇혀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고 절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불평불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아버지하고 좀 소통이 되려고 엄청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 할 때마다 그걸 찬물을 끼얹고 네가 그런다고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나 봐라 이렇게 하시니까 거기에서 오는 감정적인 그 소모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아무 문제에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버지 문제, 그 다음에 제 가게 그러고 보니 아, 이 가게가 그렇구나. 그 형제들이 그러는데 제가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의 문제를 또 추적하다가 보니까 이 아버지와 닮은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저에게는 지금 산입니다, 하나의.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를 고쳐보겠다고 했다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저희 자녀를 셋 낳고도 배구도 하시고 배구도 스파이크도 날리고 그리고 굉장히 심신이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마음의 병이 드셔가지고 일찍 아주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모르고 그렇게 돌아가셨고요. 그것이 저에게는 제 삶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잃어버린 거. 그러고 난 이제 아버지가 승자가 됐어요. 아버지가 승자가 된 후에 모든 재산을 아버지가 20년 동안에 다 날렸습니다. 뭐냐면요. 자녀들이 하는 말은 죽어라 듣지 않고 사기꾼이 하는 말은 너무나 잘 듣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실 아파트 관리소에서 지금 저희 아버지가 집에 어떤 사기꾼하고 들어가셨다고 택시 기사가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게요? 그래서 아버지 누구랑 집에 들어가셨나요? 했다가 너 그 사람이랑 너 누구랑 내통했냐? 누구랑 내통했냐? 해서 그걸 알려준 그 경비원이 짱이고요. 그래서 그 수십억 개의 재산이 없어졌어요. 모릅니다. 어디 갔는지.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한 번은 남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령의 여인에게서. 어떤 사기꾼 팀이 두 팀이 아버지한테 붙어 있대요. 자기들 서로 싸우고 있답니다. 자기도 사기꾼인 거죠. 세 팀이 붙었다는 걸 그렇게 알게 됐어요. 저희 형제들은 좀 굉장히 쿨합니다. 저희 형제들이 뭐라고 결론 냈냐. 아버지가 번 재산은 돈은 아버지가 다 쓰고 가시게 하자. 그래서 딱 손 떼고 왜냐.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를 말렸다가는 우리가 엄마처럼 죽을 것이다. 그래서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이요. 직업이 백수시에요. 70년도에 상위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그 직업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사셨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를 제가 아버지가 관계가 저희는 굉장히 잔해였는데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아버지 때문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에 체험 중에 아마 최고의 경험이 그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은총에 속한 겁니다. 제가 아버지하고 연을 끊으려고
아버지한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왜냐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달고 감사를 모르고 그 이렇게 아버지한테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짓밟고 이러니까 그 아버지가 의료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이제 어떤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진짜 의미치 못한 그때 그 체험이 마치 하늘에 이렇게 고속도로가 제 마음에 확 놓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 폭포처럼 이렇게 사랑이 그 아버지 그 뭐라고 할까 이건 사실 좀 종교적인 체험인데요. 제가 그때 정말 아버지하고 이제는 드디어 연을 끊어야지 딱 갔다가 그 이게 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확 저한테 부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었어요. 그 경험의 인지적인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 너의 아버지는 그럴 수밖에 없다. 너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그를 사랑한다. 이게 말이 아니라 그 이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확 부어져가지고 제가 몇 시간을 폭포수처럼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진짜. 근데 그때 제 입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버려도 나만은 아버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이후에 아무리 아버지가 미운 일을 해도 진짜 딱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때뿐이고 다시 아버지를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아버지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 그래서 더 이상은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안 받게 됐습니다. 그것도.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요. 이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마음이요? 그냥 용도가 되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엄마가 되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 그냥 딱 장착이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무지무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도 좀 달라지셨어요?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더 강화되고 있는 지금 과정 중에는 그랬을 때 상대가 변화된다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아, 그저 희망상인데 제 아버지가 이제 너무 연로하시고 지금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뇌가 80%로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CT 촬영의 결과. 그래서 어떤지 모르지만 아직 살고 계시니까 아직 살아계실 동안에 끝난 게 아니니까 저는 아직은 저 적응을 악으로부터 빼내와야지 하는 제 그 결심을 아직 굳건합니다. 정말 저는 아버지가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거 한번 들어보는 게 우리 가족 사이에서 정말 그 화해가 일어나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어머니와는 이게 없이 엄마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아픈 일입니다. 저에게는 그때는 제가 저도 그때는 너무나 많은 상처로 꽉 닫혀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아플때도 내가 어머니한테 악을 투사를 하고 어머니를 몰아붙여서 어머니도 저한테 마음을 닫은 채로 화해 없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도 내가 잘못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언제 알게 됐냐면요. 어머니 장례 치르고 집에 와서 동생들하고 TV를 보는데 케인호의 반란이라는 옛날 영화 있죠. 흑백 영화. 케인호의 반란이라는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게 선상에서 정신 이상이 된 선장이 있고요. 카사블랑카의 주인공 부함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선장이 정신 이상이 걸리고 위험한 결정을 하려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못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군사 재판이 열리는 걸로 끝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그 영화에 끝나고 영화는 이제 그 선상 반란을 일으킨 그 선원들이 다 무죄 판결을 받고 끝났는데 재판이 딱 끝나고 그 검사죠.
검사가 와서 나와서 법정 바깥에서 그 부함장한테 당신이 어떤 점에서 잘못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장면이 끝장면, 영화의 끝장면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갑자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다. 그래서 제가 나는 엄마가 틀렸고 제가 만 옳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결국 그리고 엄마를 그렇게 악하다고 제가 몰아붙이고 회개하세요 라고 몰아붙이고 그랬는데 제가 그 영화의 대사를 듣고 그게 제 마음에 확 비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후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저 진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삶에서 어떤 일이 부딪힐 때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싹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 가장 결정적인 그 경험들이 내가 그렇게 옳다라고 확신했던 것들이 물론 아닌 것이 그게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험들이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동료들과 이런 갈등이 부딪혀도 방법을 갈등된 갈등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걸 이 사건을 다르게 보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이 관점에서 보고 저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화목을 깨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몸에 이제 이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사실은 가장 제가 그 저는 이제 중세 그 가톨릭 영성가들의 책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악으로부터 구하는 그 첫 번째 그 요건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악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서 어떤 악을 보면 아 저게 보이는 거는 나한테 있기 때문이지 하고 저 자신을 들춰보고 저 자신을 보고 항상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참 그거 없애는 것도 어렵고요. 그런데 때때로 이걸 하다 보면은 은총의 순간이 있습니다. 전혀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확 하고 의식이 열리고 정말 새로운 어떤 그 지평이 열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좀 이게 저의 그 내면이 훅훅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면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관점만이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상대방을 이해도 하게 되고 여러분 그 관계에 네 가지 요소가 있죠. 관계 어떤 사람 어떤 대상과 관계에는 이해가 필요하고요, 사랑도 필요하고, 신뢰도 필요하고, 존경도 필요하잖아요. 이 중에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라고 생각해요. 그 상대방,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 정말 나한테 고통을 주는 악한 사람도 그 사람을 진짜 깊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악들이 없어지지. 악을 막 퇴치하고 진짜 악과 싸우고 고함지를 같이 부딪혀 싸우고 절대 이러면 내가 악에 오염되지 악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작업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자기가 정말 깨어지고요. 아우 저는 그 지금도 그게 참 아픕니다. 저는 요즘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이 무의식에 내가 막 그 내 섀도우 있잖아요 그림자에 이 창고가 열려가지고 얼마나 제가 괴로웠는지 모르는데 창고가 열려서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나거든 나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내 끄집어내면서 저는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제가 부딪혀야 될 것이었거든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의식을 비집고 딱 올라왔을 때 그 언제 올라오냐면요 여러분 그 무의식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의식으로 다 올라올 가장 좋은 딱 올 시간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잠에서 깨기 직전입니다. 그럼 그 잠에서 저는 좀 꿈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어떤 것은 저는 그 저의 어떤 이 상태를 꿈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특히나 새벽은요, 그 잠에서 깰 듯 말 듯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의식이 무의식이 이렇게 열리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나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나 생각은 저는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거 아프면 아픈 거를 또 우리는 보통 아프면 다시 또 막 집어넣거든요. 또 포장해가지고 야 숨어 꼭꼭 숨어 그러는데 이제는 그 좀 미성숙했을 때는 그 기억들이 굉장히 아파서 다시 또 집어넣는데 이제는 이제 이만큼 오니까 이 책을 읽고 또 오니까 아 이제는 회피하지 말고 다시 또 오고 해서 무의식의 바닷속에 탁 집어넣지 말고 이거 가지고 좀 내가 직면해서 부딪혀야 됐다라고 하게 된 그런 그랬죠. 물론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아픕니다. 저는 그 자의식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느끼는 거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읽고 그게 강화돼가지고요. 이게 깨지기까지가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깨지기까지가 얼마나 그 어떤 일을 겪어야 이렇게 깨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깨지고 나면 이제 사람이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부드러워지고 물처럼 누구에게나 연합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아직도 좀 자갈이 많기는 많습니다. 여러분들 얘기도 이런 다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의 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지 어떤 돌이 있는지 알아야지 끄집어낼 것 아닙니까? 그죠? 오늘은 여기 우리 돌 하나가 강박증이에요. 여러분 그 아 이거 참 이거 시간을 다 돼가네요. 자 6번 경미하든 중하든 여러분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에게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이런 거 있으면 종이에 써보세요. 내 이 강박관념의 원인이 되는 불안 가장 그 이 강박관념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박관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아까 질문 글쓰기 내가 뭐 하면 그 강박증을 쓰고 뭐 때문에 이런 내가 이렇게 좀 불안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두려워하지 하는 것을 보면서 그거를 글로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강박관념의 원인이 되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두려워한 사람에게 이 내면 치유할 때 제일 이제 보는 게 이게 내가 뭘 두려워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글로 써보는 것은 이런 자기 속에 자기를 아는 중요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겠습니다. 1이야 7인데요. 당신은 성장에 필요한 온당한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성향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네, 당신은 자녀들이 온당한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훈육합니까? 제 생각에 저희 어머니는 일수록 그거 피해, 뭐 이렇게 피해, 이런 거 피하도록 가르쳤던 것 같아요. 피하도록. 훈육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다 자녀들이 거의 있으시죠. 자녀들이, 이렇게, 야, 인생은 엄마 나 이거 힘들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인생은 다 힘든 거야. 해! 이러면 안 되죠. 이걸 부드럽게 이제 아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이걸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오은경 박사인가요? 네. 금쪽이 배워야 하나요? 네, 이 기술이 필요하죠. 양육의 기술이. 훈육의 중요성을 생각하자. 제가 이제 훈육 부분을 잘 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EQ가 그렇죠. 정말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당장 눈앞에 즐거움을 좀 포기하는 거, 포기하는 훈련. 이거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회피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자신의 삶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근데 아까 그 당신은 직면하는 사람입니까? 회피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회피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문제 있으면 다 도망쳐요. 제가 그 점은 참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회피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걸 이제 회피하는 사람 성향의 사람은 이거 자기한테 진짜 잘 물어봐야 됩니다. 8번은 근데 그렇지 않고 딱 저의 여동생은 문제가 생겼다 회피 안 합니다. 딱 부딪혀서 뚫고 갑니다. 정면 돌파. 그래서 이 친구는
의사도 됐고요. 화가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그 동생의 그런 부분이 참 부럽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기질이니까. 문제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정신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스카펙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왜 그 이것은 자기를 생명의 방향으로 자기를 꼽히고 실현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를 망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니죠. 이게 게으름이라고 정신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스카펙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첫 번, 정신의 게으름이 자신을 파괴하는 악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 회피하는 성향의 분들은요, 8, 9, 10을 진짜 깊이 좀 그냥 아 그래 하고 맞아 자신을 파괴하는 악이지 하고만 갈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진짜요 어느 날 한번 자기하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A4 용지 하나 딱 갖다 놓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구부러졌는지 내 생에 얼마나 이것들 때문에 많은 희생을 쓸데없는 희생을 치르게 됐는지 코스트를 얼마나 지불했는지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됐는지 이거를요 진짜 증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고쳐져요. 고쳐지거든요.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고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거 좀 집에 가서 글로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